게임수업 최강자지대가 지금 이전설. 근데 내가 지금 영웅이 지금 3마리밖에 없어. 뽑기 하려면은 타영마 해야 되나 아니면 변신해야 되나? 변신이 바닥이 거의 없고 타영마는 전설이 없고 뭘 해야 되지? 신섭 한번 진득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아 자꾸만 같이 하다고 연병해가지고 진혁이가 부탁부탁 해가지고 대결 가입해줬습니다. 따로 연락 오고 부탁 오고 아이씨 인범이는 안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보스야 이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다. 뭐가? 아 본서버에 캐릭터 있는데 신서버까지 해야 되냐고 굳이? 아니 우리 서버에 적이 신서버로 왔단 말이야 지호형이. 그럼 당연히 와야 되는 거 맞지. 무조건 아니야? 그럼 나는 저기서 뭐해? 지호형 여기서 게임 플레이하며. 맞아 아니야 형들? 지호형이 여기 서버로 와서 저도 온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선 적이니까. 에이 뭐 사실 뭐 돈 버리는 거는 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부서 캐릭터도 지금 쌍신화가 아닌데. 근데 어떻겠냐 거기서는 방송각이 안 나오는데 지호형이 지금 본서 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신서버로 왔기 때문에 같이 신서버에서 방송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렛츠고. 영웅! 그렇지! 나지엘 어서오시고 좋습니다! 그럴 경우 나는 오케이! 나이스 아케프 빵꾸 두 개. 야 뭐가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또 빵꾸 마산 내리고 좋습니다. 자 뭐가 올라갈지. 원거리 막기 치명타 피해 내성 좋아요. 자 이것도 그럼 전부 다 성의로 갈게요. 성의 성의 있게. 와 나이스 천탑의 지배자여 어서 오십시오. 설마 또 바닥 전설? 설마 또 준다고? 진짜로? 넷마블 해서? 아니구요. 언제적 빅소스야. 예 들어오세요. 족밥 다 됐습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5강까지 몇 개요? 두 개만 떠주라. 와우 많이 떴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단일 강화로 가서요 이거는 안전 강화 1이죠. 2강부터는 84% 무조건 뜨죠. 그렇죠 이것도 무조건 뜨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하나 러시아입니다. 렛츠고 요! 그렇지! 하하하하하! 좋아.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렛츠고! 오케이. 재물 좋았고. 자, 다중으로 갑니다. 3강. 고! 자, 이게 책이 떴어요. 책이 떴으면 이제 이거 가면 되죠. 그렇지! 제작하고 등불 해야죠. 등불. 등불. 떴다. 씨발. 자, 너라 떠라, 씨발. 어? 자, 재물 좋았고, 에? 재물 좋았고, 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바로 연타로 바로 갑니다. 좋았어. 야, 그래, 스펙 오늘 장난 아니다, 에? 제발! 오케이. 야, 좋아. 나이스! 야 이거 중복이잖아 이거. 중복은 있을 필요가 없죠. 에이. 근거리 방어력이랑 근거리 강타저항 좋습니다. 너는 뭘 줄거니? 오케이 명중 중요하다. 명중 고맙다. 스킬 공격 피해 내성 좋구요. 자 이거는 그냥 돌릴게요. 아니다 이거 그냥 확장 안하고 냅둘게. 자 이렇게 스펙업이 됐고. 와 또 이 형 신섭에서 또 존나 다 맞추고 있네 또. 어? 보스 잡고. 와 조졌다 씨. 과금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야 지호형 전설 뽑았냐 지금. 전설이냐 형들. 그나마 영웅이니까 괜찮네. 오케이 우리 밀리면 인범이가 오겠지. 어디랑 적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밀리면 인범이가 오겠지. 자기네 혈원들 해가지고 개미토 여기 와서 지금 게임 플레이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하십시오.